네. 제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자신들의 성적으로 음반 본상을 받고 또팬 여러분의 사랑으로 트로피까지 두 개를 받은 주인공들입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여러분 어서 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주임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 이야, 역시 이분들은 감이 남달라요.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우리 모아 여러분께 인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 골든디스크 올해 이 자카르타에서 함께하는 이 골든디스크를 참석하신 소감 같은 것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올해 골든디스크에 참가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진짜 이렇게 새해로 이렇게 기분 좋게 상두 개를 받고 시작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골든디스크. 아니 근데 이 모든 건다 여러분께서 잘하셔서 받은 상이에요. 2 연속 아닙니다. 더블 밀리언 셀러가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고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이 데뷔하시고 4년 7개월 만에 달성하신 기록이 이게 최단 기간 기록이라는 것도 네. 굉장히 인상적이고 저 어제도 기사 봤어요. 빌보드 200에 다시 재진입했다. 와. 빅4 앨범에 재진입했다는 기사까지 제가 봤어요. 이 정도로 여러분께서는 축하를 받아 마땅하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년을 어떻게, 올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우리 모아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여러분의 2024년 계획을 좀 들려주시죠. 2024년에도 늘 그래왔듯이 좋은 앨범과 좋은 무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 1월 6일밖에 안 됐는데 첫 단추를 너무 기분 좋게 꿰면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태현 씨가 아까 레드카펫에서도 저에게 무대가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약간 뭔가 비밀에 둘러싸여 있는 하지만 우리 모아 여러분이 충분히 행복해하실 만한 그런 계획을 우리 투바투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짧게 우리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우리 모아 여러분께 새해 덕담 한마디씩 릴레이로 가보겠습니다. 수인 씨부터 갑니다. 네. 2023년도 모아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는데 2024년도 잘 부탁드리고 또저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네, 우리 모아분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우리 모아분들 만수무강하세요! 예. 아까 수상소감 때도 얘기했는데 2024년 우리 모아분들 정말 하고 싶은 일다잘 되고 또 행복하고 건강한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우리 모아분들 늘 올해도 늘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우리 즐거운 추억 많이 많이 쌓아가도록 합시다. 사랑해요. 네, 매해가 거듭될 때마다 정말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아분들 꼭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자, 우리 모아 여러분의 건강을 우리 투바투 여러분께서 빌어주신 만큼 아마 그 메시지를 들은 우리 모아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걸 새해 복다 많이 받으세요.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하셔야 되니까 건강하시고 늘 웃을 일만 가득하시기를 와리와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감사합니다.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